사실 서구 대표 몇 주 전에 하차했었습니다. 맞아, 맞아. 오, 공포네. 오, 오, 그럼 다시 돌아오셨네요? 제가 아닐 수도 있죠. 아닐 수 있죠. 무서운데?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돌아온 인천 파리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요. 무서웠던 경험이나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? 제가 경험을 해보진 않았는데 네? 그 각 학교마다 그런 거 있지 않나요? 몇 번째 화장실 칸은 들어가면 안 된다. 그 문만 이렇게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를 계속했어요. 응, 고등학교 때. 자동문 그... 아니에요? 아니, 자동문이요? 저거.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유명해서 여기저기 사연 소개가 많이 돼서 아마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. 주인공이 남자 아저씨인데 그분이 좀 도박빚을 져서 빠르게 이거를 회생하고자 업소를 차린 거예요. 장사가 너무 잘 됐대요. 한 달은 진짜 완전 빚은 다 갚고 그냥 돈이 쭉쭉쭉 쌓여서 너무너무 좋았대요. 웨이터가 좀 밤에 일을 하잖아요. 그냥 밤에 일을 하니까 업소에서 재웠대요. 한 3개월인가 지났는데 이제 그 웨이터가 사장님 저 여기서 이제 못 잘 것 같아요. 귀신나는 것 같아요. 저 이제 여기서 못 자겠어요. 이렇게 했는데 돈이 많이 쌓였으니까 아 그래 뭐 내가 너 방 하나 구해줄게 해서 바로 옆에 구월동에 반지하집을 구해주셨다고 해요. 그러다가 이제 또 며칠 후에 월말이라서 좀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돼서요. 그래서 뭐 장부 정리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웨이터가 이제 사장님 저 오늘 좀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랬더니 왜? 하니까 좀 빨리 가고 싶어서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 뭐 그러면 빨리 가라 하고서 웨이터는 갔고 자기 혼자 이제 마감치고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대요. 근데 좀 끝방에서 소리가 나길래 아직 손님이 안 갔나? 하고 복도를 지나갔는데 소리가 멈추길래 잘못 들었나? 하고 다시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또 소리가 들려서 갔는데 탬버린 소리가 들렸대요. 짤랑 소리가 들린 거예요. 짤랑 소리가 들리길래 문을 열고 아 누가 손님이 누가 있는 거야 하고 이제 갔는데 불 켰는데도 아무도 안 보이더래요. 그래서 다시 불을 끄고 마감하려고 하는데 짤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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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들리니까 밑에서 봤는데 무슨 이렇게 하고 탬버린을 들고 웃으면서 보고 있었다 라는 부활도 없었어요. 제가 또 오늘 입고 온 게 또 이제 귀신 장비. 아, 해병대? 네, 제가 또 입고 싶어가지고. 원래 귀신 얘기하면 귀신이 나오잖아요. 여기서 잡으면 되겠다. 아, 그럼요. 그래서 저는 귀신 장부로 오늘 왔는데 또 들어보니까 제가 다 잡히겠네요. 네, 제가 거주지는 연수구인데 제가 또 군 생활을 이제 그 김포랑 강화도 쪽에서 했어요. 제가 그때 들었던 이제 좀 썰이 하나 있는데 이게 실화가 아마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. 군인들이 보통 순찰 돌잖아요. 뭐 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뭐 정해진 관할 지역에 뭐 훈련하러 나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어느 할머니가 항상 초코파이를 줬대요. 그냥 막 아이고 장병 이러면서 우리 아들 우리 손자들 이렇게 고생한다면서 줬대요 초코파이를. 그래서 이렇게 주면서 또 지나갈 때마다 한 카메라를 찍었대요. 이렇게 찍으면서 그래서 항상 거기서 장병들이 그냥 뭐 속으로는 어? 되게 고마운 할머니이기도 하고 초코파이 챙겨주니까 뭐 찍혀도 별말 안 했대요. 그냥 뭐 상관없겠지 했는데 강화도랑 김포 쪽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쪽이 되게 서해 쪽 있잖아요. 서해 쪽이 되게 물살이 엄청 세거든요. 경계 근무하다가 드물게 시체가 내려온 경우가 있어요. 그때도 이제 한 명이 또 이렇게 시체가 하나 내려온 거예요. 한 구가 그 해안가 쪽에 보니까 그 할머니 시체인 거예요. 알고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 나왔던 게 북한과 좀 이렇게 연락을 했던 내통을 했던 그 흔적이 나왔대요. 소문이긴 한데 군 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북한 쪽에서 내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주문한 이런 지시사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간첩이 좀 이제 이 할머니의 죽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정리했었어요. 아... 네. 속옷 비빌 수 있어요? 이름을 들으면 처음에 좀 웃길 수 있어요. 웃으시면 안 됩니다. 이거 거의 실화라서 진지하게... 본인은 웃고 있는데... 구구콘 아줌마... 공포썰이라고요! 아, 공포썰이에요! 공포썰이, 공포썰인데 맛있겠다? 실화라고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거를 제가 대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가자동에서 일어난 일이에요. 그분이 한 34살, 아 30 중반쯤 지금은 되신 것 같고
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라고 하셨으니까 한 뭐 25년 전? 좀 됐죠? 아파트 근처에 언덕이 하나 있었대요. 근데 언덕 위에 어떤 여자분이, 아줌마가 서 있으셨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뭐를 딱 꺼내서 줬는데 이제 사람이 너무 충격적인 걸 보면은 인지를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, 그분이.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그 구구콘에, 구구콘 위에 뭐가 있었냐면 밥 안 봐? 이것도 충격적인데 그 구구콘 위에 네 비둘기 머리가 잘려 있었대요.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이 있어요. 이분이 우리의 여왕님이시다.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잖아요.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계속 자기 친구들하고 다 도망갔대요. 막 아! 하면서 며칠 이제 지나고 나서 잊었대요. 잊고서 살았는데 그때 같이 있었던 친구들도 있잖아요. 그 친구 중 한 명이 몇 년 뒤에 또 만난 거예요. 그때는 비둘기가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 강아지? 고양이 머리가 있었어요. 고양이 머리요? 그리고 또 그때도 이분이 우리의 여왕님이시다. 그걸 이어서 좀 하면은 약간 연계되긴 했는데 아까 그 시작점인 아파트가 있다고 했잖아요. 그 옆에 또 빌라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지하실에 막 강시가 있었다. 밤마다 강시가 나온다. 이런 썰이 있었는데 아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니까?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하실이에요, 지하실. 아 지하실이? 네. 아까 그 아파트랑 또 빌라랑 가깝잖아요. 그래서 무슨 썰이 있었냐면 구구콘 아줌마가 낮에는 구구콘 아줌마라고 밤에는 강시가 된다. 이런 썰이 있었다고 합니다. 투닥뛰네. 사실 열심히 사시는 분이셨어요. 열심히 사시는. 아 열심히 사시는 분이요? 인천 서구가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분이 저희 여왕님이신데. 사실 서구 대표 몇 주 전에 하차했었습니다. 맞아요. 오 공포네요. 그럼 다시 돌아오셨네요. 제가 아닐 수도 있죠. 아닐 수 있죠. 무서운데? 1999년에 고3인 친구가 있었대요. 그 계양 박촌에 사는 아버지가 엄청 엄하신 분이었대요.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고3이니까 새벽까지 공부하는,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이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잠도 자야 되잖아요. 불을 끄려고 하면 아버지가 나가지고 불 끄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계속 고3 내내 계속 그렇게 살았고 그냥 그 집에 살면서 아버지가 되게 엄하셔서 그냥 불을 끄지 않게 하고 딸이 공부하고 있으면 요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셨대요, 공부를 하고 있는 걸. 고3이 끝나고 그 여자분이, 그분이 이제 유학을 가게 됐어요. 유학을 갔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부평에 타로집이 있어요. 부평 타로집에 타로를 보러 갔대요. 근데 타로를 보러 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. 기분이 안 좋게 빤히 쳐다보니까 저 여자분이 기다리시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 여자분이 안 보이는 거지. 저기 여자가 어딨냐, 귀신 보는 거 아니냐 그랬대요. 그 여자분 근데 얘기하자마자 그 다리를 이렇게 잡아서 이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올라오려고 한 거예요. 아니 뭐 공부라고! 누가 이렇게 잡으면 너무 놀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화들짝 놀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대요. 벽보를 끄고 방으로 갔는데 방 문에 그 여자분이잖아요. 그렇게 쳐다보고 집에 그 여자? 그 사람이 이렇게 붙어있어요. 어머 방문에 여니까 이렇게 잡는 거예요. 끌어잡는 거죠. 그 사람이 끌려가니까 너무 무서워서 아빠를 불렀는데 아빠가 놀래가지고 다 안 보였다고 했잖아요, 그 귀신이. 근데 그 딸 다리에 붙어있는 귀신을 쳐다보면서 딸을 이렇게 구출해냈대요. 부엌불을 딱 켜가지고 켰더니 그림자들이 와르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버님이 하는 말이 우리 집이 저승의 길인 것 같아. 그 부엌 불을 켜면 그 귀신들이 그냥 지나가는데 끄면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만진다는 거예요. 박촌역에 그런 길이 있다고. 그래서 그거 듣고 박촌이 집으로 간 거지.
너무 무서워요. 네, 오늘 인천파리가 준비한 여러 가지 괴담썰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희가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마게톡의 주제가 거의 끝날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더 재밌는 주제가 있다면 하고 싶은 인천에 대한 여러 이야기도 좋으니까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! 안녕! 제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인가 어떤 친구가 갑자기 나를 붙잡더니 그 계단 있잖아요. 그 뒤로 불러놔가지고 너 나랑 사귀자. 그래서 너 오늘부터 내 남자친구 해라 해가지고 저는 근데 그때도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. 저는. 아 그래서 좀 놀았어요. 같이 뭐. 놀았어요? 아니, 놀이터에서 놀았다고요? 엔조이? 그 시절에? 어렸을 때부터 이랬네. 지금도 그래요? 제가 지금도 그래요? 아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? 아니요. 지금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. 그때는 엔조이였다. 아니 엔조이.